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합니다. 마놀라스 인터셉트합니다. 마놀라스 전방으로 길게 패스. 몸싸움 잘 버팁니다. 수비를 제치합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첫 슈팅을 기록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마놀라스 공 끊어냅니다. 인신이 앞으로 찔러줍니다. 오, 좋아요. 가운데로 헤더. 위치는 잘 잡았었는데요. 집념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공 흘러나가는데요.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좋은 볼이에요. 원투 패스. 안으로 넣습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공을 잘 맞춰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 머리에 잘 맞췄었는데요. 수아레스 루이스 수아레스 수아레스 이 슈팅은 아깝네요. 레이카르트 손흥민 제쳤습니다. 기회입니다. 슈팅 다비드 알라바 길게 찔러줍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전반전 전멸을 알리는 수비였습니다. 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 더블 라이더
패스로 패스합니다. 기회입니다. 플럼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기성용, 인신이, 다비드 알라바, 기성용, 기성용 길게 보냅니다. 다비드 알라바, 인시니, 루이스 수아레스 볼 놓칩니다. 뒷공간으로 열렸어요. 슛.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이 시간대라면 같은 한 골이라도 무게가 다르거든요. 경기 양상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슛! 찔러줍니다. 끊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끊어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흐름이 좋은데요. 자, 중앙으로 잘 잡아냅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스루 패스 슈팅. 역습을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풀럼 어쩌면 쐐기 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점수차가 두 골이 됐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 골이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스루 패스.
바운드로 보냅니다. 슈팅! 과감하게 내려놨지만 경기 종료입니다. 패배를 기록합니다. 자, 한정현 선수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측면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실점으로 연결이 되었으니까요.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나 역할 등 현실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많겠습니다.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킥오프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손흥민.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인신이 전방으로 길게 끊었습니다. 레이카르트. 공간으로 패스. 슈팅. 한각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들어갔습니다. 와, 진출 없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준비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슈팅 보여지네요.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는데요. 다비드 알라바 흐름을 조절합니다. 정성료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수비를 제치입니다. 아, 지금 있죠. 슛.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0 선제골로 앞서나가는 페노르트.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스루패스. 스루패스 합니다.
이강인.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끊어냅니다. 던지기. 앞으로 찔러줍니다. 흐름 좋아요. 와, 올리던데요. 헤더.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페노르트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페노르트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전반전 종료 희생이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개인 돌파. 루이스 수아레스. 루이스 수아레스 들어갑니다. 뒷공간으로. 자, 과연 슈팅.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찔러줍니다. 인신이 루이스 수아레스 때립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스루 패스. 굳어질 것 같은데요. 아, 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슬리패스였습니다.
변화를 주는군요. 페노르트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에 동료가 있었지만 호흡이 맞질 않았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좋은 찬스. 슛. 슈팅이 빗나갑니다. 트래핑의 슈팅까지 잘 이어갔습니다만 조금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페노르트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흐름 좋은데요. 그대로 크로스. 살짝 길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지루. 페노르트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페노르트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세트피스 찬스입니다. 전방으로 보냅니다. 와, 좋은 플레이예요. 중원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슛. 날카로운 슈팅. 하지만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끊었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고맙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홈팬들 앞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싶었을 텐데 마음만 앞섰네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샤우팅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전방으로 길게 보았습니다.
손흥민. 좋은 찬스. 슛.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루이스 수아레스 첫 번째 슈팅.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나면 이렇게 득점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지죠. 팀 전체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정신이 확 드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슈팅!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기성용. 찔러줍니다. 마놀라스 인터셉트합니다. 이강인. 키퍼 길게 찹니다. 끊어냅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열렸어요. 슈팅. 골입니다.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그렇죠. 슛을 때리기 전까지 움직임이 정말 좋았거든요. 상대 수비보다 한 발짝 빠른 움직임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타이밍도 좋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때렸어요. 이러면 키퍼는 반응하기 힘들죠. 루이스 수아레스 두 골을 기록합니다.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루이스 수아레스. 전방으로 길게. 전방을 노렸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마놀라스 길게 보냅니다. 인시니 길게 연결하는 패스.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공 흘러나가는데요. 기회입니다. 주변 쪽으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들어갔네요. 전반 종료 직전. 적극적으로 붙여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이드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이강인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손흥민 길게 찔러줍니다. 끊었습니다. 좋은 찬스. 찔러줍니다. 마놀라스 가로챕니다. 이강인 전방으로 길게. 자, 반격 기회입니다. 마놀라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루이스 수아레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마놀라스 공 가로채기. 기성용 길게 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선수를 바꿔줍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인신이 슛! 잘 막아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인신이 찔러줍니다. 루즈볼입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손흥민 루이스 수아레스 인신이 키퍼가 처리합니다.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옵사이드인가요?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슛! 루이스 수아레스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이강인 손흥민 루이스 수아레스 레이카르트 이강인 손흥민 루이스 수아레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 골차를 잘 지키면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건 이럴 때 큰 장점이죠. 네, 고맙습니다.